둘, 셋. 안녕하세요, 질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드리핀이 컴백을 맞이해 오센 채널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신곡 Young Blood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센 채널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코너를 진행할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저희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go. Go go. go. 이번 코너는 드리핀이 푸는 드리핀의 퀴즈입니다. 저희와 관련된 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틀린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자신이 없는데. 드리핀을 잘 알아야 되네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아, 이건 바로다. 그거다. 이거는 쉽다. 오케이, 공개하자. 하나, 둘, 셋. 짠. 알렉산드 핀센트 이건 만장일치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알렉산드로 뭔가 렉스가 정말 영블러드이기도 하고 저희 중에서는 그리고 렉스만의 그 감성과 렉스의 취향이 정말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저희끼리 렉스가 이분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한 적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심동체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 유일하게 미성년자 아닙니다. 진짜 리얼 영블러드.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좀 폭발적인 텐션이 있어서 찐 젊은기 영블러드인 것 같아요. 패기를 잘 보여주는 동생인 것 같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요.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 테러리스트. 누구지? 아, 너무 쉬운데? 극적, 극적? 그냥 지우지 말걸. 공개해볼까요? 공개해볼까? 네. 하나, 둘, 셋. 알렉스. 알렉스. 알렉산더 빈센트 하영 스밀리. 뭐야? 왜 민서가 있어? 제가 있다고. 견제하네요. 오늘 잘 입으니까. 아, 근데 민서는 잘 입는 나? 건 안. 민서는 그냥 깔끔하게 민서.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견제예요. 아니, 민서 아니야. 저 페로는 약간 기본이 약간 청바지 힌트 끝. 페로는 아니야, 렉스는. 왜냐면 그 위아래로 막 세트 맞춰 입고 그냥 그 추리닝을 많이 입어서 그렇지. 근데 민서 약간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해서. 아, 조금 난해한 편이긴 해요. 약간 민서는, 아니, 민서는 약간 난해한... 조금 너무 어린애가 꾸민 느낌이지. 아, 약간 중학생들이 중학생이 약간 결혼식 중고등학생들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친척 누나나 그런데 이제 결혼식장 갈 때 입는 한창 꾸민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테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아니, 약간 그 하다? 안에 형광색 뭐 긴팔에 밖에 아 그거는 밖에, 연습할 밖에, 때 아니 쉿 밖에 보라색 그 반팔 티를 입지 않나 아, 그런 거는 몇 개 뭐 바지를 약간 되게 특이한 뭐 약간 디자인 특이한 바지를 입고 약간 테러리스트는 렉스 아니 렉스래 민서라 생각했는데 아 잠깐만 너무 뻔한 거 우리 멤버 거. 중에 쓰는 거야? 오케이 난 썼어 나 썼어 나 쓰긴 했는데 어렵다 나도 썼는데 맞는 거 같긴 해 다들 뻔하네 난 잘 모르겠어 근데 5, 다 썼나요? 4, 3, 2, 1, 0 땡! 3 아 잠시만요 아 너무 어려... 아 빨리 하자 2, 1 공개! 어? 나 동현 썼어 나도 김민서? 아니 이거는 사실 아 너무 뻔하게 동윤이를 쓸 것 같다고 다 생각해가지고 동윤이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전 나로 썼어 너무 어려워 근데 민서가 틀린 거야 그럼? 아니 민서는 아니에요 저는 동윤이 골랐어요 왜냐면 근데 솔직히 여행 같이 가고 싶진 않아요 여행 가면 꼭 싸워 아니요 싸우는 거는 뭐 동윤이랑은 싸울 것 같진 않은데 뭐 할지를 잘 이렇게 못 정할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막 길 잃고 동윤아 가서 너는 물 사오고 나는 뭐 사올게 뭐 이러면은 길 잃어버려가지고 얘 찾다가 한 5시간 걸렸어 해외 유심칩 이런 거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면 어렵잖아 그 대신 내가 할게 많잖아 챙길 게 많잖아 그런데 가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귀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더 골치 아픈 일이 많더라고 약간 평소에 아, 말한 게 동윤이라 가지고 그래서 동윤이로 했습니다 이거 어렵다 어려워? 쉬운데 너무? 나도 쉬워 나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눈? 눈 어 그렇네 다 눈 적었어? 네. 눈 두눈 약간 두 눈이 틀린 거 아니야? 여기
다 눈인데 혼자 두 눈. 왜 눈이잖아. 아이랑 아이즈는 달라요. 달라. 왜 눈이 두 개 다 예쁘잖아. 복수 단수. 아니야.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약간 정신없다. 이거 지워. 형 경쟁자 한 명. 저는 형의 완전한 모습은 뭐 형 반쪽짜리들이. 형 한쪽만 좋았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난 오른쪽 눈만 좋아. 아니 윤성 형도 심지어 눈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 아마 창욱 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두 눈은 그래도 그 두 눈이니까 눈이니까 맞으니까 오케이. 네, 이번에는 좀 맞다 해줄게. 단 한 번만 넘어가게. 우리의 자비로운 리더.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해서 사슴 같은. 맞아요. 담비.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제가 태어났을 때 그 간호사분께서 그 어머 얘 쌍꺼풀 좀 보시라고 완전 진짜 이쁘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 처음 들은 소리가 쌍꺼풀이니까 나도 네 아무래도 자신 있는 게 쌍꺼풀인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아 나 아 알아 아 뭐죠? 아 단순하게 하면 되겠다. 근데 카테고리만 알려줘. 내가 항상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 하는 거? 근데 아 이거 아니야 더 해. 야 이거 더 하면 이거는 뭐 거저 먹여주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아 이렇게 했으면 아니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죠. 다행이다. 어 닌텐도 스위치를 쓴 사람. 예. 야, 야 너 닭강 다 먹어? 야, 랩 아니야? 저는 닌텐도 스위치를 좀 자주 하는데 와 래퍼가 랩에 안 빠져있네. 아, 야 본업을 안 하네. 본업을 안 하네. 옛날에 하던 젤다의 전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저요? 형 뭐 무서워요? 아 이거 희원 그 오늘 있었어 오늘. 그러니까. 아 나는 알 것 같아. 나 뭔가 알 것 같은데. 아 그럼 그걸로 하자. 아니 협영이 늘 하는 거. 그럼 내가 딴 거 쓸 건데. 아 풍선. 풍선. 예! 풍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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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아 예스. 또 예. 아,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예. 이건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풍선. 제가 무서워하는 게 크게 없어 가지고. 맞아요. 무서울 게. 근데 제일 무서움을 보여준 게 풍선이긴 해 가지고. 아, 풍선 무섭긴 해. 풍선 터지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니 좀 역대급 좀 대충 포괄적인 그 카테고리 좀 정해주세요. 뭐지 성격 순둥순둥한 성격. 아 잠깐만. 아, 말랑말랑한 나... 피부? 아 이걸로 할래. 몰라. 됐나요? 하나 둘 셋. 뭔데? 몇 가지 저 반전 매력이요. 저는 4차원이랑 가끔 귀여운 모먼트. 난 깔끔한. 난 팡욱이. 저 반전 매력. 저는 여러 가지 성격이라 썼는데 일단 팡욱이는 제가 밑에서 왔으니까 맞아요. 나만 맞은 것 같아. 나 츤데레는 아니야. 그건 아니지. 4차원 맞잖아. 잘 모르겠어. 차라리 4차원이 좀 더 가까운 거 같아. 저 반전 매력? 어 그럼 우리 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준호만 준호만이야. 솔직히 나만이다. 내가 보기엔 팡욱이 창욱이 잘 알아서니까 두 개 잘해서 반전 매력까지. 예, 다 맞췄다. 아, 팡욱이랑 쓸래 했는데. 4차원 맞나요? 4차원. 그러면 이 둘이 아 4차원트 맞아? 네 yeah. 여러 가지 그걸 했으니까 카비형 윤성형을 제외한 모든 정답으로 신청. 난 애가 오 다 맞췄네 지금. 깔끔하니까 다 맞췄어. 대박. 다행이다. 형은 깔끔하지. 멤버들이 다른 데서 막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 이제 멤버들이 보는 모습과 이제 팬분들 앞에서 있을 때 모습들이 좀 다른데 약간 동윤이 말로는 거기에서 약간 팬분들만 모르는 멤버들의 모습이 약간 반전 매력이라고도 얘기도 했고 이제 민서나 렉스가 말한 대로 약간 가끔 얼렁뚱땅하게 가끔 막 4차원인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준호가 말한 팡욱이는 이제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데 귀여운 약간 멤버들이 약간 좋아하는 모먼트들이 모여있는 자아입니다. 어라 나 뭐하지? 알렉스 너 딱 봐도 그거잖아. 딱 봐도 뭔데요? 알렉스 그냥 너 기절하잖아 그거. 뭔데 힌트를 줘봐. 은근 말고 약간 카테고리 항상 살짝 항상 이거 확인하고서 자긴 해요. 이걸 확인하고서 자긴 해요.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본인 서치? 네? 준비됐어. I'm ready. 하나, 둘, 셋. 뭐 썼어? 알람? 오, 맞아. 오, 맞아. 오! 나는 이거 친구랑 카톡. 그러게엔 제일 늦게 일어나던데. 청이 아니다. 청이 아니다. 나 좀 디테일하게. 그러게엔 맨날 지목하던데. 아니다. 아니다. 다음 스케줄 나도 맞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넥스? 이것도 맞긴 해요. 그치? 근데 아니야 정확하게 그 알람 확인 알람 그거 아니면 다 탈락. 탈락 그게 맞아? 알람 확인이 알람을 울리는 그것도 있고 카톡 그런 거 카톡 알람인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말한 알람은 흘러 이거지.
그것도 있고 스케줄도 있긴 해요. 아, 그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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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맞네. 난 카톡이니까. 나도 카톡이니. 그럼 동윤이랑 넥스가 근데 그걸 동윤이... 핸드폰을 하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네, 넥스야. 너 근데 그만. 오케이. 넥스야 스케줄 확인했는데 화이트보드로 확인 안 하잖아. 핸드폰으로 그만 확인 그만 그만. 저는... 그만. 아니야 넥스가 정해줘. 그러면은 제가 정말 알람 확인으로 하겠어. 오. 알겠어. 다음. 그럼 틀린 거? 틀린 거지. 아니면 민서야 우리 그냥 뻔하게 가자. 그래. 그 네가 최근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맞아. 드리핀 같은 거. 그게 뭔지.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할게. 혹시 어제 말했던 그건가? 근데 조용. 전 끝. 아 잠시만요. 저 수정할게요. 야. 지금 네가 이미 다음에 다 선수한테 수정하면. 아니 막 똑같이 그 항목은 똑같아. 아 똑같아? 어. 아 오케이. 내가 좋아. 알겠어. 하나 둘 셋. 오, 나 맞았어. 앞에 맞다, 맞다. 앞에 맞았어. 야, 나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카페인 중독이, 야, 봐봐. 어느 누가 카페인 중독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야, 네 먹는 데 여기밖에 없잖아. 아니, 야, 어, 아니 이건 전 인정 못합니다. 이거 네, 음식이 맞지? 아니니까. 오케이, 음식이 와플. 아니잖아. 와플. 와플. 그래, 야, 와플만 인정하겠습니다. 어. 너무 민서한테 고차원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은 윤성 형인가요? 각자 얘기해 볼까? 나도 두 개 틀렸어. 나도 두 개 틀렸어. 나 하나. 나 두 개. 저 영 개. 다음 쳤어? 네. 세 개. 윤성 형 세 개. 나 영 개. 이 돌려 돌림판. 1등이 그럼 렉스네요. 나. 아, 돌림판 진짜 오랜만이다. 돌릴게요. 코 쪽을 맞춰주세요. 와!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보이프렌드 짤. 약간 엄격하게 볼게요. 엄격하게 볼게요. 저희 이런 것도 정확해. 어, 모자까지. 오. 엄격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응? 왜 떡볶이 먹는데? 떡볶이요? 다른 거 해볼까요?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잡아. 오케이 잡아줄게. 아 이건 인정. 이렇게 저희 드리핀의 TMI를 공개해 봤는데요. 저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드리핀이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오센트널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잡아. 또 만나요. 오센트널. 잡아. 그만. 잡아.